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6% 늘린 11조 9,399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역 뉴딜 사업과 현안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유승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확대한 것은 침체된 지역 경제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 행정 운영 경비 절감과 불필요한 축제, 행사의 축소 등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인천형 4대 뉴딜 추진과 4대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AI와 파부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2,8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뒷받침하고 돌봄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는 데 2,647억 원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등 도시 기본 기능을 높이는 데 5,83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원도심 주차장 확충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4,171억 원이 투입돼 원도심의 생활 여건이 개선됩니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5,045억 원을 반영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은 인천시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재도약하게 만들 발판을 놓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